가득 햇살도 좋아 눈내 길 눈내 길 길이 좋아 자작한 길 눈내 길 눈내 길 오늘은 시흥 가자 눈내 길 걷자 나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4월을 시흥 생명을 채우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식목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도로명 주소사업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234개 지자체 중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외식업소 나트륨 줄이기 식품영양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시는 4월을 시흥 생명을 채우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TV, 광고, 홈페이지 게시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어린이와 클레이 아트로 제작한 홍보 영상은 시흥 방송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목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가족 나무 심기 등 기획 행사와 지구의 날, 자전거의 날, 1530 건강 걷기의 날 행사를 통해 식목일뿐 아니라 4월 내내 더 나아가 항상 생명을 아끼고 가꿔야 한다는 의도로 연속 기획 행사로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시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도로명 주소사업평가에서 전국 234개 지자체 중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방문고지 시에 각동 주민센터 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3만 6천여 건의 고지권을 최단기간 내 마무리 지었고 공적장부 주소 전환에서도 기간 내 10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시상식은 내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외식업소 나트륨 줄이기 식품영양사업을 추진합니다. 짜고 매운 음식에 익숙한 식습관으로 성인병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모범 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 위생업소, 패스트푸드점 등 1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10% 줄이기 사업을 시작하고 2013년에는 대상을 980여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전체 위생업소 4,200여 개까지로 전면 확대 추진해 연도별로 외식업소의 나트륨 사용량을 10% 이상 감소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내 지하전시장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수련관 앞마당 야외 무대에서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산하고 화합의 장을 위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만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 시력 검진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동의 눈은 작은 이상이 생겨도 기능 발달에 크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부모가 조사 기간 내에 사전 조사표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면 보건소에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오전 11시 혁신토론방에서 카쉐어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우리시 커피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 10명이 모여 임시카페를 운영합니다. 수익금은 시흥시 1%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직접 볶음콩으로 만든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나눔의 실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본관 2층 정책기획단 사무실에서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